최고의 서드어택 BJ를 가리는 2019 서드어택 BJ 별방전 시즌 1 8강 풀리고 5일차 경기로 인사드립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원상빈이고요. 자 그리고 제 옆에는 우리 빅선 주부의 서정호 대표님 그리고 랜딩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저희가 지금 그 BJ 별방전 시즌 1 진행하면서 8강 풀리그는 이제 거의 후반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윤곽이 좀 드러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지난번 경기 때 사실 대박 경기가 나왔었어요. 저는 이제 솔직히 네. 머더팀이 네. 뭐 이변이라고 하기에는 뭐 머더팀이 워낙에 또 준비를 그렇죠. 많이 잘했던 것 같고요. 네. 선수들도 워낙에 구성원이 좋아서 맞아요. 뭐 이번에는 약간 좀 아쉽지만 숲속에 대한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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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늘 흑풍팀과 네. 그 로리팀의 경기죠. 네. 흑풍팀은 응원을 엄청 하고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도 그럴 네. 것 같아요. 네. 자력 진출은 사실상 힘들기 때문에 네, 그렇죠. 이제 그런 말씀해 주신 것 같고 사실 지금 B그룹 같은 경우는 헥스나 팀도 분위기가 아주 나쁘진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근데 장근 팀에게 이제 한 세트를 내주면서 네. 좀 약간 그 헥스나 선수의 정말 오랜만에 그 침울한 약간 인터뷰. 아, 근데 침울하다기보다는 네. 뭔가 약간 자기가 혼자 머쓱하다 그런 뭔가 되게 좀. 네. 창피하다고 그렇죠. 느낀 것 같아요 자기가.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본인들의 앞마당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삼보급 창구를 그렇죠, 줬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아마 나오는 분위기였던 것 같고요. 저희 2019 서든어택 멸망전 시즌1은 아프리카 TV 검색창에 서든어택 BJ 멸망전 검색하시면 공식 방송과 함께 여러분들 채팅도 보고 계시니까요. 많은 저희 운영자분들이 또 지금 SPA 관련된 내용을 조금 공지를 좀 해주신 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양한 이벤트 준비되어 있다는 점 안내해드렸고 저희 지금 시즌1 함께 하시면 얻어가실 수 있는 이벤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결승전 이벤트까지 해서 쭉 한번 안내를 해드릴 텐데 랜딩님 한번 예, 해주시죠. 서드어택 멸망전을 신청하시면 500 SP를 받으실 수 있는데요. 죄송한데 신청은 아니고 시청. 시청해 주시면요. 네. 받으실 수 있는데 네. 1부와 2부에 걸쳐서 1,500분씩 나눠서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1인당 한 분께는 1,000 SP까지 가지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많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뭔가 아주 이게 쏙쏙 와닿지 않는데 네. 내가 뭐 1부 2부 나눠서 네네. 500 SP씩 나눠드리고 있고요. 네. 근데 뭐 둘 다 받아가시면 1000 SP까지 확보하실 수 있으니까 네. 많이 많이 정말 참여해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중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이 드리는 혜택입니다. 네. 사실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결승전 이벤트 또 네. 있지 않습니까? 2월 9일 네. 뭐 토요일 날 프리그업 스튜디오에 오시면요. 멸망전 결승전과 올스타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신 분들 중에 선착순 500분께 DJ 캐릭터 세트 AK47 네온 TRG21 네온 그리고 닉네임 변경권 드리고 있고요. 뭐 많이 많이 찾아와 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1년 만에 멸망전 서든어택 BJ 멸망전 열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뒤늦게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죠. 조금 이거 멸망전 하고 있었어? 뭐 이렇게 놀라시는 분들도 그렇죠? 계셔서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번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 오시면 아마도 좌석이 뭐 거의 준비가 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그냥 근처에 오셨다가 토요일이니까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할 것 네. 같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까지 조별 리그 순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그룹 상황이 사실상 예상과는 다소 어긋난 분위기이기는 합니다만 손대한 팀이 그래도 극적으로 7점을 얻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아직까지 이제 네. 머더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확정이잖아요. 거의. 네네. 네, 뭐 다음 경기를 다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제일 높은 게 머더팀이 맞고요. 네. 오늘 로리팀 같은 경우는 첫 번째 경기에서 손대한 팀을 2-0으로 잡았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 만약에 좋은 모습으로 막 한 2승을 확보한다 그러면 와 이건 뭐 오늘 그렇죠. 손대한 팀은 울어야죠. 우리 팀이 오늘 2승 가져가게 되면 지금 승점이 12점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네. 1등으로 축 치고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이제 네. 머더팀이 8점이라서 네, 네. 오늘은 로리 팀이 무조건 2패를 하지 않으면 손대한 팀은 가능성이 없죠. 그렇습니다. 네. 자 그리고 B그룹 같은 경우는 킹용락과 금이팀이 오늘 준비하고 있는데 1승 1패, 1승 3패이기 때문에 금이팀이 만약에 오늘도 다 지게 되면 뭐 사실상 힘들죠. 네, 탈락이고 네. 용락팀과 지금 약간 동률이 좀 나오는 네. 그림에서 헥스나가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빅으로 또 한치 앞을 약간 예상 못하는 게 만약에 이제 근위 팀이 2승을 또 가져가게 된다면 아 오늘 네. 네. 또 약간 혼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좀 저희 2019 서던트 BJ 멸망전 시즌1 오늘의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셨던 놀이 팀이 과연 치고 나갈 것이냐에 안전 포인트를 두고 있는 A그룹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B그룹은 자 말씀해 주셨던 근위 팀이 이제 2승을 거둬서 동률을 만들 것이냐 혼돈의 양상을 만들 그렇죠. 것이냐 킹률각이 올라가면서 또 세 팀 간의 경합이 네. 벌어질 것이냐 이런 그림이 좀 만들어져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자 이제 오늘 경기를 하게 될 첫 번째 경기 하게 될 팀 로리 팀 상금 선입금 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로리 선수는 기록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거의 지금 나와 있는 선수들 중에 네. 제일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리더로 나와 있는 네. 선수들 그렇죠. 중에 말이죠. 네네. 네. 그러니까 로리는 그러면 명예를 회복하긴 했지만 이번 시즌에 좀 많이 업혀가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예전에 지금 키티 선수가 군대를 감으로써 원래 키티 멤버였던 선수들을 영입을.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키티 선수에게 고마워하고 있지 않을까. 네. 네. 자 오늘 지금.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로리가 킬포라운드가 지금 멸망전에 참가하고 있는 모든 선수들 32명의 라이플러 중 32명 중 32등 당당하게 꼴찌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아, 근데, 정확한 아 근데 예전 네. 저번에 이겨가지고 저희가 인터뷰했을 때 네. 목소리 엄청 좋았거든요. 네. 아, 이게 조금 치욕스러운 네. 킬퍼라운드. 저도 이런 킬퍼라운드를 네. 본 적이 없어요. 샘스 중계하면서도. 아, 근데 네. 이게 손대한 팀을 이기고 네네. 이런 킬퍼라운드를 가져갔는데 근데 충맨 선수는 어떻게 보면은 네. 스나이퍼를 더 많이 하는 선수인데 네. 충맨 선수가 4위고 로리 선수가 꼴등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물론 경기 자체가 뭐 두 번밖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정확한 데이터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뭐 어쨌든 현재 분위기가 그렇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에 맞서는 팀입니다. 자 로리가 과연 흑풍을 넘어갈 수 있을 것이냐. 흑풍 선수도 여기도 분위기가 아주 좋진 않고 많이 안 좋죠. 네 일단 네. 김두리 선수가 뭐 개인 사정으로 뭐 빠졌다라고 합니다만 네네네. 저희가 충분히 예상 가능하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네. 그리고 사베링 선수도 거의 뭐 로리 선수하고 네. 가장 비슷한 네. 그렇죠. 킬파운드를 기록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아 생각했던 것보다 팀원들이 활약을 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뭐 머더팀이나 이런 팀들에 비해 뭐 선수들이 그렇게 밀리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네. 루키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리고 또 사실상 이제 원래 저 자리에 이제 김두리 선수가 있었고 루키 선수가 오늘 들어왔는데 네. 김두리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KPL 8위였어요. 킬퍼라운드가 8위였고 스나이퍼 포지션에서 나쁘진 않았습니다만 뭐 두 분께서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상 뭐 양질의 키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뭐 이런 말씀을 좀 언급을 해주시긴 하셨거든요. 제가 근데 궁금한 게 네. 스나이퍼 8등이면 꼴찌예요? 8팀이니까 꼴찌네요. 라이프랑은 좀 다르니까. 그러니까요. 그쵸? 아, 생각해보니까 저는 지금 32명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아 꼴찌 네. 김두리 선수 아, 그러면 일단, 오늘 이게 네. 루피 선수로 바뀐 게 네. 신의 한 수가 될 수도 있다 아, 이렇게 그렇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네.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김두리 선수가 스나이퍼 전체 8명 중에 8위를 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금 오늘은 안 나온다는 소식 아, 네. 네, 알려드렸고요. 아, 김두리 선수는 그래도 챔스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네. 네.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자 지금 양팀 선수들이 지금 조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흑풍팀 같은 경우는 거의 조인이 됐고 지금 로리팀이 아직 조인을 하고 있는 도중인데 아 지금 선수들이 이제 중간중간 이제 팬분들이 약간 짓궂은 장난을 좀 하시느라고 초대를 아, 네, 그래서 약간 지금 뭐 상황이 지체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제 쿠폰 말씀 좀 뭐 다시 언급을 해드리면 1부 내에 저희가 한번 나갈 겁니다. 쿠폰 네. 1부 내에 한번 나갈 거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쿠폰은 저희 담당 PD님 마음입니다. 저희가 그렇죠. 3부 보다가 나올 수도 있고 네네. 네 저희가 블레스트 보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또 PD님이 새로운 얼굴로 또 오늘 바뀌셨기 때문에 이 PD님이 또 워낙 퍼지는 거 좋아하시거든요. 그럼 갑자기 지금 갑자기 막 나올 수도 있어요. 네.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네 이게 뭐 저희는 뭐 모릅니다. 저희는 네.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래서 주호민 작가님 사랑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많이 듣고 있죠. 돈스파이크 주호민 작가 뭐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저 뭐 네, 사실 뭐 유명한 대머리는 다 갔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오늘 네.
어떻게 보면 흑풍팀이 로리팀을 잡을 어느 정도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저는 그래도 로리팀이 지난번 그 대한팀하고 경기 때 너무 압도적이었기 때문에. 네. 아, 특히 스핑 선수. 네. 아, 맞아요. 끝내줬죠. 1위죠. 스나이퍼 1위잖아요. 1위잖아요. 네. 지금 나와있는 선수들 중에. 그렇습니다. 뭐 한 경기밖에 하진 않았지만 어쨌든 네.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그렇죠. 제대로 자기의 그 실력을 과감하게 보여줬어요. 맞습니다. 모든 맵에서. 그리고 네. 사실 흑풍팀도 좀 주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멤버 구성원들이 거의 대륙 멤버들이어서 그렇죠. 사실상 기대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 치고는 김드리 선수가 또 개인적인 사정으로 좀 아웃이 됐고 네. 네, 오늘 새롭게 이제 영입이 된 선수가 과연 얼마나 보여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는 내심 또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또 분위기가 바뀌면서 나머지 팀원들도 올라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김드리 선수가 좀 이제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잘한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루피 선수가 잘해준다면 또 흑풍팀이 지금까지 경기력이 와 이렇게 막 무너졌다 이런 느낌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사실 네. 막 매치 라운드에서 지고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좀 아쉬운 장면이 있었을 네. 뿐이지 경기력이 부족했다고 보기는 어렵는 네. 상황이었습니다. 네. 근데 뭐 저희가 이제 뭐 중계를 하면서도 지난 월요일 경기 때 얘기를 오늘 현장에 와서도 좀 저희들끼리 좀 많이 나눴었는데 아무래도 이제 뭐 지금 오늘 경기는 없습니다만 뭐 그 헥스나 경기라든가 네네. 예상외로 너무 잘했다. 네 그렇죠. 네. 일단 좀 장근 팀이 그렇죠. 박수 쳐주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왜냐면 뭐 모두의 생각은 어쨌든 헥스나 팀이 워낙에 그렇죠. 강한 이렇게 그렇죠. 전력이다 네. 보니까 다 이제 헥스나 팀이 아쉽게 이기지 않을까 했는데 단 한 세트도 쉬었던 그러니까요. 경기가 없었어요. 사실 잘, 네. 자칫 잘못하면 1부 1패할 뻔했어요. 네. 둘 다 질 뻔도 했죠. 그러니까요. 네. 네. 블레스트도 사실 마지막에 엑스나가 집중력이 돌아오면서 장근 선수가 세이브를 당했죠. 아, 네. 그렇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근데 뭐 장근이 네. 근데 만든 라운드도 많고 그날은 어떻게 보면 장근 선수가 네. BJ를 함으로써 있었던 그 날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진짜 뜻깊은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최고의 날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날 뭐 세이브를 세 개가 네 개를 했었어요. 맞아, 저희가 막 엑스나가 세이브를 맞습니다. 몇 번이나 할까 했는데 네. 그때 저희가 그때 뭐 두 번 정도 했던 것 같고 맞습니다. 오히려 장근 선수가 세이브를 많이 해줬어요.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저희가 이제 신비 선수 언급도 좀 많이 했었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선수들 경기 지금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뭐 지금 별풍선 100개 줄 테니까 리액션 하라고 뭐 어떤 분이. 네. 주면 뭐. 네. 아니 저희는 뭐. 주시면 뭐. 예. 경기 들어가면 이제 또 많은 분들이 또 조언해 그렇죠. 주실 거고 저희가 뭐. 지금 뭐 그 지금 뭐 지금 선수 기다리고 있어 주시면 저희가 뭐 기꺼이. 네. 뭐 갑자기 뭐 1대1 비사를 뜰 수도 있고요. 아 그럼요. 예. 비사를 공격적으로. 그러니까요. 왼손으로 예. 왼손으로 해드리죠. 아 그럼요. 네네. 예. 200개 쓰면 뭐 발로 해드리고요. 아, 뭐, 네. 예. 네. 자 지금 자 많은 분들이 선수들 이제 거의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쿠폰도 많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게임도 사실 명경기가 많이 나오면서 그렇죠. 처음에는 쿠폰 감사합니다. 네. 행요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리액션 어떻게 해드려야 돼요? 이거 랜딩 게임 전문이시잖아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네. 10개는 원래 안 하시지 않나요? 아 저는 10개를 잘 안 읽어서요. 네. 네. 아 10개는 어딜래 보통? 아 네네. 보통 100개부터 읽나요? 보통은? 저는 한 1000개부터. 아 1000개부터? 네. 아, 역시 랜디 클래스가 역시 이게 서든 대통령 클래스는 다르네. 1000개 아니면은 1000개 정도? 네 잘 안 보기 때문에. 아 역시 클래스가 다르네요. 자 5개 감사합니다. 토끼예비님. 네. 네. 10개 무시하냐. 아 무시하지 않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어 그러면 네. 뭐 1대1 비롱 뭐 네. 도전하시겠습니까? 네. 아 10개 감사합니다. 네, 네. 두피 보여드릴게요 10개. 네. 오늘 네 오늘 폼 클렌징 하셨네요. 아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 여러분들 지금 선수들 거의 준비가 됐고요. 네, 여러분들 그래도 공식 방송에서 이렇게 또 해주시니까 네. 또 재밌네요. 네. 사실 또 랜딩님이야 워낙 익숙하시겠지만. 아 그렇죠. 네, 아니, 저는 근데 그렇고. 익숙하지 네. 않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뭐 많이 받기가 힘들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장사하고 있다 그래가지고 사업을 하시기 때문에. 네. 아니 너무 잘 되시잖아요. 아니요. 네. 지금 작년에 연봉이 뭐 꽤 되셨다 연봉 매출이. 아니에요. 네. 그 매출이 네? 꽤 되셨다고. 네. 네. 아 뭐 1000억을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네. 그건 옛날에 그 랜딩님이 하셨던데. 전설의 그러니까요. 브랜드. 아 2019년은 네. 또 황금 돼지니까 모르는 거 아닙니까? 아 리서치 볼 그렇게 안 될 것 같아요? 네. 자신 없으세요? 아, 저 조심하고 있어요. 아 잘 되죠 더. 항상 조심하고 있어요. 그럼요. 네. 아 리서치 볼 게이밍 기원은 리서치 볼이죠. 아, 많이 알려야 되니까. 아 그럼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뭐 200만 원짜리 헤드폰 가져오면 뭐해? 리서치 볼에서 나오는 헤드폰이 짱인데. 아 이어폰 최고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네.
더 잘 되실 거예요. 아, 서드한테 발소리도 더 잘 들리나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심지어 입냄새까지 느껴진대요. 네. 네. 뭐 다 열심히 제가 테스트하니까요. 네네. 네. 온상민 해설님이랑 랜딩님이랑 똑같이 생겼다고. 제가요? 어떤 분이. 아, 글쎄요, 뭐 랜딩님이 더 잘 생기셨죠 요즘에. 아, 아닙니다. 네. 아니, 네. 잘생겼어요. 근데 이거. 진짜 저도 네. 몰랐는데요. 아, 이게 캐시가 들어가면은 좋아지긴 하나 봐. 아, 저는 아니 캐시를 안 했는데요. 네? 캐시 아니에요? 아 그래요? 현금인데요. 아, 아 그래도 이게 또 체질이라는 네. 게 있으니까. 네, 네. 아 근데 워낙 또 실물로 봐도 엄청 귀엽고 잘생겼어요. 아 고맙습니다. 네, 네. 되게 예뻐 예뻐한 그런 느낌이에요 요즘에. 예전하고는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예전에 약간 그 뭐랄까 혼자 사는 고시생 느낌이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오히려 굉장히 세련된 강남 남자? 아, 네 그런 느낌 나요. 확실히 그래서 사는 곳이 좀 중요한 것 같긴 해요. 아, 맞아요. 논현동 사는면 네, 이렇게 그렇죠. 다르구나. 제가 또 사람... 요즘 모티브가 또 힐링이기 때문에. 네, 그래요? 네. 네. 왜 그러시니까 또. 아, 아니,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네, 네. 아 근데 오늘 네. 서한결 선수 어떨까요? 갑자기요? 네. 아, 근데 저는 아, 갑자기요? 서한결 선수가 네. 정말 좀 뭔가 매력이 있는 선수 같아요. 아, 그러니까 갑자기요? 또 지금 본인이 물어보고 본인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네, 서 씨라서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네. 아, 본인이 서 씨라서? 네, 그러니까요. 같은 달성 서 씨 거예요. 아. 네. 자, 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께 본관까지 밝히는 네. 네, 랜딩님. 이게 리액션이죠, 뭐.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소중한 별풍선을 또 우리 랜딩님이 본인의 본관을 밝히면서 본관을 또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요즘에. 저 뭐 저는 아는데 네네. 뭐 모르시는 어린 친구들 그렇죠, 잘 모르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요즘에는 그렇습니다. 네, 자 우리 랜딩이 아끼는 서한결 선수 오늘도 좋은 활약 펼쳐주기 바라고요. 지금 선수들 입장이 거의 다 끝이 났는데 이제 한 명이 아직 좀 못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아 지금 아마 로그인했다고 하니까요. 네. 아이, 들어왔네요. 아 거의 다 들어왔네요. 네. 다 들어왔네요. 다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저희가 이제 SP를 또 드리려면 경기를 또 하나 봐야. 아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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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오늘 또 1경기가 굉장히 또 핫한 경기여서 많은 분들께 좀 약간 웜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선수들 경기 준비 끝나는 대로 바로 오늘의 1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시청 이벤트 쿠폰은 언제 나갈지 모른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곧 들어갈 갈 겁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1부와 2부에 나눠서 그러면 나눠서 네, 1,500분씩 중복 가능합니다, 여러분. 네. 중복 가능하기 때문에 빠르게 입력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 팀 선수들 모두 조인이 됐습니다. 자, 서드어택 BJ 멸망전 시즌1. 자, 오늘 8강 풀리고 5일차 경기 들어가려고 했습니다만 선수들이 지금 잠깐 네. 아 급한가요? 봐봐요. 네. 아 또 커피 타임. 그렇죠. 예. 아, 조금 이제 아마 늦게 들어온 선수나 이런 것 때문에 손가락을 풀어야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서드어택 BJ 멸망전 오늘의 경기 첫 번째 경기 3보금 찾고 들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로리 팀을 상대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부담이 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2019 BJ 멸망전 시즌 1에서 오. 예 선수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요 혹시 칼에 LED를 달았네요. 네 일단 서로 간에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지. 네. 네. 아 너가 A 갈래 B 갈래. 아 와. 오. 아, 하나 둘 셋인가요? 네 지금 경기가 일단 중단이 돼서요. 네 다시 네네. 네. 아, 네네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선수들이 준비가 급하게, 네, 급하게 네. 들어가다 보니까, 보니까 네, 네. 네. 아주 여러분들이 너무 이제 서드어택을 또 오랜만에 저희가 멸망전을 하다 보니까 아 뭐 너무 반가운 마음에 선수분들한테 그렇게 초대장을 보내가지고. 아니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달리기 할 때 줄을 넘어가지고 먼저 스타트하면은 그 오발이라고 하나요? 네. 예, 그런 거랑 똑같은 거 아닌가요? 그럴까요? 네. 오늘 굉장히 멘트 욕심 많이 좋은데요, 오늘 랜디님. 감사합니다. 네. 요즘 에너지를 많이 받고 오셨나 봐요. 네. 지난 월요일하고는 또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월요일은 약간 경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아, 너무 재밌는 경기여가지고. 아, 알겠습니다. 오늘 랜디님 오늘 멘트 지분이 좀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근데 네. 잘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혼자 물어보고 혼자 대답하니까.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입니다. 네. 아, 근데 사실 그게 또 랜디 매력이죠. 아 그럼요. 네. 네. 자 이제 선수들 준비가 자 끝났는데 지금 웜업이 좀 덜 된 선수가 있어서 잠깐 제접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는 일단 변수를 좀 생각을 해보면 사실 로리 팀이 2승으로 앞서 있긴 합니다만 만에 하나 후풍 팀에게 진다면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마지막 경기가 네. 또 머더 팀이 남아 있어서. 그러니까요. 머더 팀이 또 지금 상승세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네. 그렇죠. 손대한 팀도 잡아냈고. 음음. 네. 그렇기 때문에 로리 팀도 오늘 확
확실한 점수를 따라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네. 약한 팀이라고 단어를 쓰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렇죠. 상대적으로 지금 분위기를 받고 있는 머더팀보다는 조금 상대하기 편하다라는 관점에서는 네네. 오늘 좀 1승이라도 혹은 뭐 가능하면 2승이라도 뭐 벌어놓는 게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신데 선수들이 지금 약간 접속에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저희가 온라인으로 치러지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제 개개인의 집 혹은 뭐 가까운 PC방에서 치러지다 보니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이제 뭐 개인적으로 뭐 스킨에 대한 문제도 좀 있는 것 네. 같고요. 네네네. 네. 자 그런 상황이라고. 네, 로리 선수가 얘기한 선수들끼리 그러네요. 네. 라이플러 32명 중에 32등이 네. 문제도 제일 많다고. 그렇죠. 네.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네. 2세트만 했을 때의 킬퍼 라운드예요. 네. 오늘 경기를 하고 나면 32등에서 30등이 될지 15등이 될지 저희도 몰라요. 뭐 왜냐면 0.1 차이 뭐 이 정도니까 0.2 차이. 1등은 생각 안 하시는군요. 네, 그렇죠. 아, 그렇죠. 네. 이게 원래 꼴찌가 한 번에 1등 되는 건 어렵죠. 그럼요. 그 좀 뭔가 꼴찌가 바로 올라가는 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간 과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올라갈 때 항상 계단식으로. 저는 항상 공부할 때 1등만 해가지고. 아 그래요? 네. 오, 뒤에서. 아, 네. 아니, 뭐 학창시절 네. 공부 잘하셨나요? 아, 저도 뭐. 아, 네. 저도 뭐. 네. 예, 네, 뭐 말씀하시죠. 아, 공부. 아, 저는 네, 뭔가 약간 뭐 저는 게임하는 바람이 아, 뭐 그럼. 네. 아, 사실 여기 계신 분들 공부 잘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진 않아요. 아, 누가 저는, 봐도. 네. 저는 근데 지금 좋아요. 네, 네. 결국에 한 우물만 파 가지고 아, 지금 어머니가 어렸을 때 많이 우셨어요, 저 때문에. 아. 아, 근데 진짜 좀 속상 네. 많이 속상해 하시긴 하셨어요. 아, 저희 엄마는 네. 제가 머리가 빠질 때부터 굉장히 우셨거든요. 아. 그 전에 내놓으셨다가 네. 네, 이제 탈모가 시작되면서 많이 우셨습니다. 나는 탈모가 없는데 넌 왜 그러니 이러면서 니네 아빠는 안 그런데 넌 왜 그러니 네. 어, 네. 네, 굉장히 슬픈 얘기인데 네. 지금 뭐 괜찮습니다. 또 두상이 또 괜찮으니까. 근데 네. 진짜 두상 이쁘신 것 같아요. 네, 두상이 괜찮으니까 뭐 괜찮습니다. 진짜로. 애써 위안을 삼고 있어요. 네. 아,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두상을 주셨다. 그쵸. 아, 머리털을 뺏어가시고 네, 이런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캐릭터니까요. 그렇죠. 네. 아니 몇 년 되신 거죠? 저 꽤 된 것 같아요, 이제. 한참 된 것 같아요. 10년 넘으셨죠? 네, 넘은 것 같아요. 미용실에 어떻게 가든지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래서 뭐 이제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오래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자, 지금 대회하는데 별풍선 리액션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김경섭 선수가 지적을 하고 계시네요. 네, 저희가 리액션을 딱히 안 하진 않았나요? 아, 저희 아니겠죠. 저희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선수들끼리. 네. 아, 선수들끼리. 네, 아니 뭐 그 정도 온라인이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쿠폰은 이제 등록하는 그 네. 서든어택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등록란이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른쪽 하단 조금 내려 보시면은 거기 쿠폰 입력이라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서 하시면 되고요. 네네. 언제 나올지 모르니까요. 화면 잘 집중해서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담당 PD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는 네. 항상 저희가 뭐 달라고 한다고 해서 주진 않으시니까요. PD님 주십시오. 네. 지금 저 더 길어지실 것 같으면 한번 뿌리시는 것도 네, 네 한번 뿌리고 그렇죠, 그래 분위기 확 띄우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선수 입장돼서 경기 딱 들어가면 바로 그냥 쿠폰 바로 빡! 와! 빡! 미소천사 근이가 별풍선 11개. 근이님 요즘에 일주일에 11개를 받으신다고 들었는데 네. 주급을 여기다 쏘셨네요. 네. 야 중요하거든요. 네. 1 플러스 1은 늙은이라고. 늘 사랑받는 근이라는 뜻이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근데 뭐 사실 근이 선수가 뭐 늙었다 하지만 엄청 또 동안이고. 그렇죠. 굉장히 미남이어서 키도 크고요. 그럼요, 그럼요. 진짜 너무 부러워요. 네, 아 뭐 사실 완벽하죠. 남자로서 키도 그렇죠, 크고 네. 잘생기고. 얼마 전에 또 랜디님 개인 방송 나오셔가지고. 근데 요리를 진짜 잘하시더라고요. 아, 그 요리까지 네. 잘해요? 요리한 원래 전공이 네. 요리사 넘게 배우셨대요. 아니 근데 저는 오프닝 때 빨간색 그 머플러 같은 거 보고. 혼자 빵 터져가지고 빨간색 마우라 같은 거를 머플러를 하고 오셨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옷을 준비해 달라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런 걸. 네. 아, 네. 네. 저희 좀 약간 이런 좀 약간 분위기 있는 거를 네. 딱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껐습니다. 아, 네. 네. 자 오늘 선수들 중 로리 선수가 아직 입장이 32명 중에 32등을 달리고 있는. 아 라이플러 로리 선수 로리 팀의 팀장 로리 선수가 못 들어오고 있는 관계로 저희가 지금 지체되고 있다라는 점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자기 궁금한 게 흑풍 선수가 네. 팀원분들과 이제 좀 말을 놨을지가 좀 갑자기 궁금하네요. 오늘, 아 그러게요. 오늘 이긴다면 한번 또 전화 통해
종합 아 오늘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네, 여쭤보고 싶은데 이 세트 중에 한 세트만 이겨도 네네네. 사실상 통화가 가능하니까 네네. 저희가 이제 승리를 하게 되면 꼭 흑풍 선수에게 나머지 멤버들하고 말을 놨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또 김두리 선수가 빠지게 된 것은 우리의 예상과 동일하냐 라는 그 와중에 인지기 미션 별풍선 10개 아유 고맙습니다. 네, 조금 감사합니다. 아쉬운 게 있다면 네. 그 흑풍팀이 전체적으로 성적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는 못 놨지 않았을까. 그렇죠. 네. 아니, 오히려 이런 상황이라면 친해지기 어려워요. 맞아요. 친해지면은 이제 또 FPS 게임이라는 게 아 이게 또 네, 맞아요. 네, 좀 가보림이 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진짜. 자 지금 32명 중에 32등을 달리고 있는 로리 선수가 조금 전에 막 들어왔습니다. 와 정말 로리 선수는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이나 한결같네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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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프라인 대회할 때도 항상 마지막에 그렇죠. 주인공처럼 등장해서 네. 남들은 다 그때 돼서 이렇게 봤는데 네, 혼자 네. 바깥에서 받고 와요. 그러니까요. 네. 연예인 준비가 된. 네. 네. 자 선수들 이제 입장이 됐고요. 모든 선수들이 지금 접속이 끝이 난 것 같습니다. 자 경기가 거의 준비가 된 것 같은데요. 준비가 되는 대로 바로 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9 서더어택 BGM 멸망전 시즌1 자 오늘 5일차 경기입니다. 첫 번째 경기 삼복을 참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뭐 로리 선수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적인 문제 때문에 조금 늦게 접속하면서 경기가 좀 많이 딜레이가 되긴 했습니다만 네네 와 시작부터 존재가 네 김두리 선수 대신 들어온 선수잖아요. 네 하지만 바로 스핑 선수가 나도 있다. 그렇죠. 이 선수 오. 스핑을 바로 교환 킬을 해주면서 와 로리 로리 근데 로리가 바닥을 너무 빨리 들어왔는데요. 와 로리 로리 오, 지금 근데요 지금 체력이 없어요. 아니 경기력으로 보답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네. 제일 늦게 들어와서 와 32명 중에 31등 된 것 같아요. 네. 이 플레이 하나로 지금 많이 올라가죠 이 정도면. 네. 30등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번 대회에서의 킬을 다 한 것 같아요. 네. 네. 저번 대회 킬을 합해도 이 정도로 나올 것 같다. 네. 한 라운드 만에. 네, 한 라운드 만에. 네. 자 로리 선수 경기력으로 보답하고 있는 로리 팀. 지금 일단 첫 라운드 분위기 굉장히 좋습니다. 흑풍팀이 지금 새롭게 들어온 스나이퍼가 네. 스타트 킬을 굉장히 잘 끌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장면이에요. 로리 선수 때문에. 어떻게 보면 루피 선수의 잘못은 정말 하나도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방금 네. 같은 경우는 B 사이트를 뚫렸기 때문에. 네, 그렇죠. 앵그레이터 선수도 약간 2층에서 그 달방에 있는 스나이퍼 자거로 정리하는 동안에 네. 로리 선수가 1기둥에 들어온 거를 몰랐던 그렇죠, 것 그렇죠. 같아요. 네. 그러면서 진입한 로리 선수를 모르게 되면서 플래시핑으로 머리통을 열고 바로 스핑 선수가 루피를 잡아내면서 숏 안까지 진입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데 야 체력 많이 달았죠 그리고 그렇습니다. 자 숏을 열어놨습니다만 수류탄으로 일단 잘 막아내고 있고 김경섭 선수 백업도 빠른데요 루핀. 그렇죠. 서한결 선수와 김경섭 선수가 같이 지금 스위칭을 네. 해주면서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김경섭 야. 자, 두 번째 라운드는 막아낼 확률이 조금 올라갔죠? 가벼운데요? 네 몸놀림이 자 B 바닥에 로리가 1라운드처럼 그런 장면을 연출해낼 수 있을지 자 하쿠 선수는 지금 다시 이게 혼자 들어갈 때 네. 저 자리가 정말 진짜 힘든 자리예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둥에서 에임이 벌어서나자마자 보다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약간 애매한 그렇죠. 포지션이죠. 약간 억압 포지션이기 네. 때문에 진입하는 입장에서는 네. 자 그러면서 라운드 스코어는 이제 1대1로 세 번째 라운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약간 이제 로리 팀은 조금 힘을 과하게 준다는 느낌보다는 조금 풀어 좀 조금씩 하면서 풀어가자 약간 이런 식의 네. 의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두 번째 라운드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았던 게 머리 쪽에 플래시뱅 던져놓고 머리 열고 스나 잡고 진입하는 그렇죠. 데까지 성공했습니다만 네. 김경섭의 대응이 좀 좋았다고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서한결과의 호흡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슛을 확인한다기보다는 폭탄을 집어넣음으로써 상대방이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상황을 잘 만들어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흑풍 선수 자, 리더의 대결 로리와 흑풍 네. 선수 체력이 좀 많이 빠졌죠. 네. 양 팀의 리더가 지금 네. 체력이 좀 많이 빠져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루피 선수 역시 또 공격적인 포지션을 좀 잡고 있거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루피 선수가 자신의 샷을 좀 믿는 플레이를 좀 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네. 원래 스핑 선수가 좀 그거를 노려보는 게 좀 좋아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홍콩 팀이 오히려 대룰 유저들을 많이 넣어놨음에도 불구하고 포지션이 일반적인 포지션이에요. 자 이번에는 루피 선수가 스핀을 잡게 되면서 아, 네 이번에는 너무 소환결 선수가 깊이 들어왔죠. 혼자 저런 플레이는 최악이죠. 네, 네. 별풍선을 받았다고 그래요. 지금 이제 좀 전에 준비하면서 저러면 별풍선이 끊겨요. 네. 저런 플레이라면 그렇죠. 환불 요청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저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플레이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소환결 선수가 자 전진 압박을 통해 들어가다가 지금 김경섭 선수가 지금 엄청나게 크게 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쿠 선수가 일단은 진입하는데 성공했고요. 루피 선수가 침착하네요. 근데 지금 좀 갇힌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라운드도 팀이 가져가네요. 네. 루피 선수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두 번째 라운드를 제외하고는 루피 선수가 전반적으로 좋아요. 네. 그리고 로리팀 같은 경우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네. 뭐 초반에는 아직 중요한 오더들을 안 쓰고 있는 네. 그러니까 좀 개인 피지컬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네. 상황 오더가 좀 많이 네네. 나왔고요. 전반적인 합에 의한 자 이번에도 플래시뱅과 동시에 스핑이 머리를 열면서 루피를 잡아냅니다. 아 지금 기아 공격하기 전이거든요. 네. 혹시 스핑 선수도? 만약에 스핑 선수는 사실 못 갈 네. 와. 지금 너무 공격적이지 않습니까? 오. 지금 찔렀다가 빠지면서 오히려 상대방을 자신의 페이스로 네. 생겨오고 있어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아 김경섭이 스핑을. 네. 네. 근데 이거 스핑 선수가 잡히더라도 이미 지금 피칭의 진입이 그렇죠. 성공했기 때문에 뭐 완벽한 연기를 보여줬어요. 네. 자 스핑을 내주고. 야 완벽합니다. 자 이번 라운드는 완벽하게 로리 팀의 설계. 네. 아 그리고 스핑 선수가. 네. 매 라운드마다 그래도 해줄 거 다 해주고 해준다. 네. 본인이 계속적으로 그 A 작업을 함으로써 A 쪽으로 백업을 다 네. 만들어 놓고 네. 나머지 선수들을 다 B층으로 보내는. 맞아요. 네. 아, 최상급이었습니다. 이야! 소환결 오늘 컨디션 좋았나봐요. 네. 계속 들어와요. 좀 확실히 좀 전진 플레이를 많이 하네요. 네. 자, 오늘 굉장히 많이 깊이 들어오면서 지금 텐션을 많이 올리고 네.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잡히긴 했습니다만 숫자를 일단 둘 잡고 갔고요. 네. 생각보다 경기 템포가 빠릅니다. 네. 서로. 그 로리 팀도 사실상 뭐 우격다짐으로 수집하는 느낌보다는 네, 네, 네. 완벽한 설계를 통해서 라운드를 가져가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네. 에이밍 관리가 네. 역시 사이드 스텝을 밟아. 사이드 스텝을 밟았는데도 에임을 그렇죠. 내리면서 내려갔어요. 정말 좋은 장면이었고요. 자, 3대 1로 팀 다시 가져갑니다. 근데 이렇게 해서 서로 신속 게임 하다 보면 손해 보는 건 블루잖아요. 아, 맞습니다. 그렇죠. 네. 자, 블루인 입장에서 후반전에 가면 부담을 줄 수 있는 상황으로 조금씩 갈 수 있습니다. 네, 루퐁 팀 같은 경우는 5대 2로 네. 빨리 넘어갈 수 있게 그렇죠, 그렇죠. 최대한 지금 그렇죠. 예, 뒷심 네. 발휘해야 됩니다. 네, 집중력이 그렇죠. 필요합니다. 루퐁 네. 팀. 사실 흑풍 팀이 못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지금 2라운드만 맞게 된다면 정말 좋은 출발을 하는 거죠. 아 그럼요 사실. 그럼요. 이렇게 되면 잠잠한 지훈 선수나 흑맨이 부담을 좀 느낄 수도 네, 있고요. 맞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로리 팀의 지금 밸런스가 좀 대회룰로 확실히 잘하는 선수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로리 팀이 저번에 손재한 팀을 꺾었을 때 블루 포지션이 정석적이지가 않았어요. 네. 서로 말해서 스위칭도 좋았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스핑 지금 계속 이게... 스타트는 스핑 해줘요. 네. 그리고 2층 아마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스핑 선수가. 네. 자 그러면서 스핑 선수가 김경섭을 잡아냈고 자, 라운드 타임은. 아직 남아있는 상태에서 로리가 아니 뭐 그래도 나쁘지 않죠. 진입하면서 하나 잘, 네. 잡아줬기 때문에 로리 충분히 됐고요. 제 몫을 했죠. 그렇죠. 아쿠 계속 싸우면은 부담스러울 수 있었는데 반대쪽에서 A쪽에서 네 이제 2층이 또 흔들리니까 네. A쪽에 있던 선수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A 진입하기가 상당히 수월해졌죠. 그렇죠. 소환결 선수 혼자서 근데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스핑 선수가 계속 이제 한 선수를 먼저 이제 끊어주면서 네. 포지션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스핑 선수가 지금 6라운드 진행했고 지금 전반전 마지막 라운드인데 6라운드 진행하는 동안 3라운드 정도를 거의 스타트 킬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이제 뭐 상대방 루피 선수가 네. 하나씩 끊어줄 때마다 그에 맞춰서 숫자를 네. 맞춰주는 이 레드 입장에서는
다섯 명 전원이 다 살아있을 때보다 맞아요. 오히려 조금씩 숫자는 같더라도 3대 3 뭐 이런 상황이 레드 입장에서 더 편합니다. 네. 네. 어쨌든 수비 라인이 루즈해지니까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이제 저마저 마지막 라운드인데 정석적인 플레이가 이번 라운드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요. 자 우리 레버리 김경섭이 이기둥에서 잘 대응. 이기둥 잘 버텨주고 시간, 있는데. 시간 버텨주는 네. 플레이 좋아요. 아니 지웃 아 폭을 네 폭으로 밀어내고 그렇죠? 나온 거 잡아줬습니다. 네. 자 창문 확인해 주고요. 그 사이 슈맨 선수가 지금 중턱 쪽을 향해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움직임인데요. 그렇죠? 봤습니다. 봤습니다. 아~ 네. 아니 루키님이 네. 그러니까 대룰 유저가 있어서 그런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자기네들한테 익숙한 네. 플레이를 더 함으로써 그 라운드를 많이 챙겨갔고요. 그렇죠. 흑풍 팀도 어떻게 보면은 뭐 스모그나 플래시뱅이나 이런 플레이보다는 정석적인 포지션을 막다 보니까 오히려 로리 팀에게 네. 많은 라운드를 내주게 된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전반전 상황이 레드 팀이 선공 레드였는데 4점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이 정도면 아주 성공적인 전반전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정말 이제 블루가 제가 봤을 때 로리 팀이 강하기 때문에 네. 이건 승기를 정말 한 7대 3 정도 잡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한 7분 응선을 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바로 선수들 후반전 준비가 돼서. 바로 게임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자, 후반전 보겠습니다. 전반전 레드 4점이면 사실 좀 크잖아요. 많이 크죠? 네. 네 거기다가 뭐 스핑 선수라면 뭐 피즈나도 충분히 올 수 있을 거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오, 스핑 선수. 아! 이거는 너무 큰데요. 대박입니다. 네. 죽진 않았지만 세 명의 선수가 죽진 않았지만 죽은 거라 죽은 자신을 보낸 거 아닙니까? 지금 죽은 한 명이 다 있죠. 지금 네. 많이 아프죠. 네. 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첫 라운드예요. 네. 사기가 떨어져요. 사기가. 그럼요. 4대 4를 만들 그렇죠. 수도 있는 건데 이거 바로 5대 3으로 벌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이거. 맞습니다. 자, 일단 세 명 세 명 중한 자실로 보내고 한 명은 보냈습니다. 김두리 선수 불러와. 네. 아,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죠. 네. 아,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선수들도 네. 지금 뭐 어쨌든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일단 체력 없는 라이플러들이 함부로 플레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조리 팀에서 무리하지 않는 이상. 네. 특별하게 위험할 일이 많이 생길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로리 선수 전반전의 분위기 굉장히 좋았고요. 자 지금 2층 쪽에서 빙. 자 로리 선수 여전히 버티고 있는 상황. 지금 레드 쪽 상황 아주 좋지 않습니다. 적은 체력으로 흑풍이 지금 네. 바로 잡았죠. 분위기는 4대 3 상황입니다. 이게 스핑 선수가 왜 저 포지션을 잡았냐면 네. 폭 데미지를 입은 거를 예상을 못 하고 있는 거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이게 대회니까 네네. 대회 클라이언트다 보니까 자 김경섭이 오 슈킹까지 자 하쿠 지훈 네. 자 성현 선수가 바닥에 있습니다만 혼자서 1대 3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요? 체력이 없어서 근데 약간 위치 노출이 되어 있기 네, 들어온 때문에 들어온 건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시간이 또 많이 없긴 하네요. 자 한 명을 아 봤죠. 이러면 힘들죠. 이러면 힘들죠. 자 이러면 잡는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두 명 다 체력이 없어요? 체력이 없네요? 와! 아 이거 서한규 선수가 살짝 아쉬운 장면이네요. 네. 로리 선수가 전반전에도 1라운드 때 좋았는데 네. 후반전에도 1라운드가 좋아요. 네. 1라운드만 좋은 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가 좋습니다. 네, 네. 멋있든 네. 오늘 상당히 가벼워요. 네, 네. 네. 로리 선수가 지금 사실 32등 중에 32 라는 게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와 이거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너무 큰데요. 자, 아, 많이 아파요. 아파요. 우리 막도전입니다. 아 오래 기다리시는 것에 대한 보담을 이런 빠른 경기력으로 조리 네. 팀이. 아, 진짜 네. 많이 제하긴 했거든요, 로리 선수가. 네. 하지만 이렇게 빠른 경기력으로 보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빠른 템포를 보여주네요. 네. 와, 슈맨도 지금 굉장히 막 갔다 줘요. 근데도 계속 잡아요. 약간 흑풍 팀에서 보면 약간 기분 나쁠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나를 얼마나 업신여겼으면. 네. 이거는 한 수 아래도 아니고 네. 거의 한 두 수 아래라고 생각을 그러니까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서 세트 포인트 직전으로 6대 3으로 더블 스코어 만들어 놓은 네. 우리 팀입니다. 자 일단 루피가 노려봅니다만 일단은 무대에 빠져나왔고요. 인사했습니다. 네. 네. 자 인사하자마자 바로 헤어졌고요. 네. 네. 자, 그런 상황이 있어요 충분히. 아 그럼요. 네. 김경석, 자, 로리 분위기 좋은 로리. 일단 숏. 아 패스를 일단 브리핑 해준 것 같고요. 근데 로리 팀이 보면 네.
이게 체계적이지 않은 것 같으면서도 체계적이면서 약간 흑풍팀이 네. 좀 혼란스러울 것 같아요. 방금 전에도 머리에서 시선처리 해줬기 때문에 완벽합니다. 완벽해. 와 대단합니다. 슝맨 지금 혼자 8킬이에요. 네. 2라운드 했는데 3라운드째도 혼자 8킬이에요. 와 그럼 피지컬이 네. 와, 방금도 이 백샷을 하면서 이 딱 머리 쪽에 에임이 가는 게 그러니까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슝맨. 자 로리의 마무리. 자 세트 포인트 7대3입니다. 와 로리 팀 너무 막강한데요. 와 뭐 손대한 팀을 잡았을 때부터 이미 네. 네. 막강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네. 와 이렇게 압도적일 줄은. 맞습니다. 왜냐면 제3보급 창고는 거의 다 경험치가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워낙에 국민매이기 때문에. 네. 아, 이 로리 선수. 자. 지금 마중을 나가고 네, 있어요. 네. 지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로리 팀이 이번 라운드 따서 1세트 3보급 창고를 확정 짓게 되면 손대한 팀과 흑북 팀은 탈락이 확정됩니다. 아, 네. 탈락이 확정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라운드에 로리 팀은 두 팀을 보낼 수 있는 아, 그런 위닝 포인트 측정이에요. 그렇습니다. 네. 자 아, 이렇게 되면 손대한 팀은 뭐 좀 못 볼 것 같네요. 아 근데 그렇게 되면 손대한 선수 흑풍 선수 오늘 둘이 같이 밥 먹겠네요. 네. 어, 아, 끝나고 네 로리 나쁜 아이 네, 네. 어이, 로리 이 나쁜 녀석 아, 야이 수박아 아, 네 많은 과일이 오갈 것 같아요. 아, 나오죠. 네 어쨌든 그만큼 로리 팀이 잘했기 때문에 와 아우겠는데요. 진짜 소품 맞췄거든요. 네 오히려 오히려 스픽! 오히려 스픽이 자 오히려 압박을 하고 김경섭이 아무리 되겠는데요 네. 압박 들어갑니다. 자 슝맨이 근데 오늘 김경섭 선수거든요. 네. 오늘 좋은데 아니, 김경섭 선수가 뭐 사실 항상 괜찮아요. 아, 네. 근데 이제 기대치가 좀 높은 선수인데 자 경기 마무리됐습니다. 8대3으로 로리팀이 A그룹에서 단독 선두를 나아가게 됐다는 소식을 1세트 만에 지금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손대한 팀은 이 경기를 보면서 무릎을 치면서 한숨을 쉬고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손대한 팀도 저번 경기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네, 네 아, 그렇죠. 이길 수 있는 경기가 네, 그렇죠. 있었는데 자 이렇게 해서 로리 팀은 숲속의 로리가 더 이상 아니라는 것을 네. 본인들 스스로 검증을 했고요. 라이플러 32명 중에 32등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로리의 경기력이 좋아서 다음 경기 때 그 순위 집계가 되겠습니다만 중반까지 올라갈 수 있죠. 네. 부디 좋습니다. 네. 자, 1세트 8대3으로 로리 팀이 가져갔고요. 두 번째 세트 자 블레스트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들 꿈에도 기다리시던 500SP 쿠폰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오. 여러분들 준비되셨나요? 오! 가겠습니다! 야! 1500명! 선착순 1500명! 빠르게 500SP! 해야, 빠르게 해야 되거든요. 네. 중복이 네. 이, 다른 또 다음 건 중복이 되지 않습니까? 아, 그럼요. 되게 네. 이것도 받고 다음 네. 것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부에서 네. 1부에서도 하나 받고 그렇죠. 네. 2부에서도 하나 받고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본방사수. 아, 그러니까요. 1000SP 가져갈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아, 지금 저희가 500SP 취해가지고 리액션을 막 했더니 아, 랜딩 술 먹었냐고. 아, 아 그게 아니라 지금 500SP를 너무 지금 잘 주셔가지고 아, 그렇죠. 얼마나 중요합니까? 네. 이 500SP 그럼요. 다 살 수 있는데요. 네. 자, 500SP 1500분께 지금 드렸는데 아마 거의 다 소진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지금 거의 자막이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신 분들은 일단은 뭐 시오 뭐 네. 샤샤샤샤샤 네. 이런 거나 뭐 그렇습니다. 네. 네. 많이 많이 올려주고 이게 계시네요. 이게 또 좋은 게 많이 이제 그 치셔도 체하지 않기 때문에 네. 어, 정말로 네. 자, 뭐 여러분들 만약에 이번에 뭐 놓치셨다면 저희 또 2부 때도 아, 네. 500SP가 1500분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상심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양팀 선수들 자 블레스트 경기 준비가 거의 끝났고요. 선수들 입장이 완료가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세트 흑풍대 로리팀 블레스트 보겠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아니 근데 네, 저는 분명히 정말 사인을 주셨거든요. 근데 정말 네. 그 타자가 네. 정말 빠르신지 모르겠는데 네. 쿠폰이 나오자마자 한 7초 뒤에 네. 오 7개 썼다 이러신 분도 있고 준비가 됐습니다. 네. 네. 자 선수들이 이제 아무래도 잠깐만요 잠깐만요 하는 경우가 있어서 아, 네 저희가 이제 온라인 레프리가 좀 경기를 잠깐 멈췄다가 진행을 했고요. 쿠폰은 이미 다 소진되었고 두 번째 2부 때 여러분들 두 번째 쿠폰 노리면 좋을 것 같은데 지훈 선수가 지금 흑풍 아! 아! 좀 내려왔거든요 네. 분노가 네.
지금 풍 선수는 약간 이제 보급의 데미지가 조금 네. 남아있는 상태거든요. 사실 근데 데미지라고 보기에는 차이가 좀 많이 나긴 했어요. 근데 이렇게 압도적인 팀은 아닌데 네. 사실. 자 그리고 방금 같은 경우도 네. 보시면 이 사다리 때문에 에임이 많이 올라가 있는 네. 상태인데 네. 저 깜짝 놀랐어요. 공중 모양하는 줄 알았어요. 아 루피 선수가 그거를 네. 못 잡았어요. 아쉽게도. 그렇습니다. 자 서현결 선수 오늘도 블래스트에서도 외롭게 혼자 남아서 네. 항상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네. 그나마 그렇죠.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던 서한결 선수거든요. 자 1대3 상황 로리 팀은 어쨌든 1세트를 이김으로써 A그룹에서 단독 선두라는 타이틀을 네. 얻게 되면서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블래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네, 적극적으로 지금 진입을 했고 1대3 상황이고요. 첫 번째 폭탄이 설치됐습니다. 두 번째 폭탄도 준비가 됐죠. 로리 네. 팀이 이기면서 이제 A조 윤곽이 드러났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B조에서도 네. 정말 이 경기를 눈여겨볼 거거든요. 그렇죠. 이제 4강에 올라갈 듯한 팀들은 보겠죠. 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두 팀이 이미 누가 올라온지 다 알기 때문에 그렇죠. 세이브 상황. 근데 B조 같은 경우는 이 뭐 로리 팀이 올라오든 뭐 머더 팀이 올라오든 네. 두 팀 다 이번 대회에서 너무 압도적인 그렇죠. 그렇죠. 네. 너무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네. 다들 부담스러워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라운드 역시 로리 팀이 가져갔고요. 우쿵 팀은 아무래도 이제 A그룹 플레이 상황에서 A그룹 그 정리가 순위가 어느 정도 결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할 것도 네. 같아요. 네. 아, 근데 또 어떻게 보면 또 자존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선수들이. 유정의미를 거두려면. 아, 우쿵 팀도. 네. 네. 블래스트라도 잡아가야죠. 아, 그럼 저희 지금 다음 멸망전 언제 열릴지 모르니까요. 네, 그렇죠. 네, 시즌 1 잘 마무리 지어야죠. 아, 그렇습니다. 지금 흑풍팀이 1루 4패. 네. 네. 아, 한 번은 1승 하나 거둬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자, 지훈 선수가 둘을 잡아내면서 지금 3대1 상황. 1라운드와 똑같은. 아, 3대1 이제 됐네요. 3대1 네. 상황을 잡았고요. 근데 지훈 선수 역시 그 좀 매비에도가 네. 대단합니다. 근데 지훈 선수 보면 항상 그 킬수 양을 떠나서 순간순간 대응력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흑풍 팀 리더 외롭게 남았습니다. 말을 놨는지 안 놨는지 오늘 경기 이 2세트 이기지 못하면 모두를 모를 수도 있어요, 저희가. 자, 2라운드도 로리의 마무리로 2대0으로 정리가 되고 근데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저번에 또 흑풍 선수가 준우승을 했었는데 그렇죠. 와, 이번에는 우승 준우승이 네. 네. 확실히 빠른 탈락을 좀 세대 교체라는 건가요? 근데 네. 그렇다고 보기에는 또 로리 팀은 기존의 멤버들이었고 그렇네요. 명성이 또 있던 아 그렇죠. 네, 그런 네. 멤버들이었기 때문에 아 승맨 나시린 졸에서 네. 아, 일단은 한 명 잡고 내려간 상황입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근데 흑풍 팀의 약간의 조금 어떻게 보면은 좀 아쉬울 것 같은 멤버가 그 이사배 선수인가요? 네. 로그인을 잘 안 하세요? 네. 네. 지금도 전체적인 그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네. 킬퍼 라운드도 네. 거의 뭐 그때 롤이 32등 롤이하고 31등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란히. 네. 하지만 뭐 온도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네, 이쪽은 온탕에 있죠. 롤이 그렇죠.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2대 4였는데 순식간에 2대 2 됐어요. 네. 그래도 이사벨 선수를 한번 그래도 네. 네. 근데 이거 지훈 선수가 체력이 너무 좋기 때문에 그렇죠. 뭐 슝맨 선수는 뭐 뒤를 안 볼 수 있는 그렇죠. 좀 안전한 포지션을 잡고 있고 뭐 지훈 선수는 조금 과감하게 플레이를 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네, 체력을 뺐죠 이사벨이. 뒤늦게 태어난 이사벨. 아, 잡혔습니다. 태어나자마자 갔고요. 자, 1대1. 1대1. 위치는 확인됐죠? 그렇죠. 아 근데 지금 지훈 선수 그냥 바로 그냥 아 그렇죠 어차피 이거 해제 줘도 된다 생각하는 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지금 모르고 있고 네. 다른 데다 또 설치를 해서 와 이거 두 번째 폭탄을 노려보겠다 야 지훈 선수 굉장히 뚝뚝한데요 네 그렇죠 네 빠릅니다 자 일단 이번에 2번 폭탄만 야 지훈 선수 와 내비에도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니 지금 2번 라운드 2대 4 상황이었어요 네. 두 명에서 네 명 잡은 네.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아 지금 7킬 0대스. 네. 네. 야 센스가 너무 좋은데요. 와 근데 그래도 흑풍 팀이 블래스트는 꼭 이겼으면 좋겠어요. 네. 정말 개인적으로도. 지금 놀랬죠 롤이. 아. 자, 체력을 좀 많이 이렇게 빠졌습니다. 네. 자 비동 올라갔다가. 아. 좋아요 좋아요. 서한경 선수는 그래도 꾸준하게 자기 플레이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계속해서 자 이번 라운드는 폭풍팀이 가져갈 수 있을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훈아! 여태까지 좋은 모습 보여줬던 지훈 선수가 자리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정금은 너무 했는데요. 일부러 한타창을 다 사용했는데 그러니까요. 일부러 저렇게 해도 하기 힘들거든요. 퍼포먼스인가요? 우리는 어차피 올라갔다. 그렇죠. 그리고 뭐 1라운드 좀 내줘도 지금 뭐 너무 좋은 라운드 스코어이기 때문에 뭐 로리팀은 지금 축제 분위기죠. 맞습니다. 자 지훈 선수가 뭐 예상치 못한 장면이 좀 연출하긴 했습니다만 뭐 로리팀은 일단 축제 분위기. 사실 어떻게 보면 정말 심각한 상황에서 저런 샷이 나오면은 자기 자신이 좀 아 좀 화가 나는데 방금은 팀원들도 보고 웃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럼요. 네. 네. 너 뭐하냐. 네. 아니 이게 죽어 있는 선수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 네. 네. 그래도 다행인 거죠. 혹시 같이 있는 선수가 있다면. 같이 있으면은 네. 옆에서 보고. 네. 옆에서 보고. 아, 깜짝 놀랐을 수도 그럼요. 있는데. 그나마 다행이죠. 네. 네. 너 서든 그만해라. 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지만 팀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괜찮아요. 아, 그렇죠. 네. 자, 팀원들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루피 선수가 지훈 선수를 잡았고요. 아무래도 이제 맵이 신맵이다 보니까 저희가 교전 장면이 좀 다른 곳에서도 생기다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어요.